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전불전탑 운조사. 운조사 1호는 해발 100m 내외의 비교적 낮은 야산지대로 수많은 석불과 석탑이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가면 길쭉하고 넓은 뜰이 펼쳐지며 무리지어 도열해 있는 불상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부분 불상들은 처마처럼 생긴 암반 밑에 있는데 한결같이 부처의 위엄이라곤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 없는 못생기고 어설픈 석불들이지만 친숙한 우리 이웃들의 모습처럼 소박하고 다정다감합니다. 석불들은 크기가 각각 다르고 얼굴 모양도 선으로 단순하게 처리되어 언뜻 보기에는 마모가 심해 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석불들을 우리는 아버지 부처, 어머니 부처, 아들 부처, 딸 부처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지단부부터 탑 꼭대기까지 둥근 모습인 이국적인 탑이 눈에 들어오며 연화탑, 호떡탑으로 불리는 이 탑은 현재 6층이지만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색적인 탑을 지나 보제로를 거치면 1990년대에 새로 지은 단아한 대웅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언덕으로 오르면 석탑과 석불들이 쭉 늘어서 있는 협곡은 물론 산등성이의 석탑들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웅전 서편으로 발길을 옮겨 산 꼭대기에는 도선국사가 하룻밤에 천불천탑을 세워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했으나 게으른 동자승이 거짓으로 닭소리를 내는 바람에 석공들이 날이 센 줄 알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 결국 와불로 남게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부부 와불이 있습니다. 자연 암반에 새기다만 길이 12m, 폭 10m에 이르는 거대한 와불은 이 와불이 일어서는 날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믿어왔고 지금은 운조사의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와불 아래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둥근 바위 7개가 북두칠성 모양으로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조들의 천문학과 민간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칠성 바위의 무게는 12톤에서 20톤에 이르고 평균 지름은 3.2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계자 말에 의하면 7개의 둥근 돌이 하늘의 북도 칠성과 같은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고 원반 지름은 북도 칠성의 밝기와 비례한다며 칠성 바위는 별이 인간의 기령 화복과 수명을 지배한다는 칠성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 같은 듯하면서도 다르고 다른 듯하면서도 같지만 하나같이 정겹고 소박한 은두사의 섣불들을 보고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르 클레지오는 2001년 은두사를 방문해 천불천답과 와불의 감흥을 받고 프랑스어로 은두사 가을비라는 시를 썼으며 독일의 사진작가이자 미술평론가인 요헨 힐트만은 미륵에서 은두사는 노동과 소유와 유형성이 녹아있는 생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엄숙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산나무 계곡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와불이 일어서는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염원을 간직한 채 은두사 일주문을 나섭니다.